창세기 6장에서 우리 22절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대로 따랐다는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노아가 그 이루었다는 것 같다. Thus Noah did. 다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이루었다. According to all that God had commanded him, so he did it. 하나님께서 commanded, 말씀하신, 명령하신, 일러주신 그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세대 그런 사람 중에 가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다. 제일 귀한 한 사람이었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방주에 집어넣고 대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을 이어가는 역사는 신에게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이제는 노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겠다는 하시는 하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번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저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 주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그날까지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떤 펑션으로 서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커맨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예루살렘과 이 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맞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고 피조물로서의 참으로 기쁨에 넘치는 역사가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던 것 같이 다시 복구되는 그 날을 맞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를 향하는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심판의 때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역사에 우리는 피치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더 열심을 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며 또 결단하며 결심하며 달려가는 경주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그 희망찬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기능들이 전부 일일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열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착수하신 그 계획대로 꼬박꼬박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세상 걸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1편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착수하는 곳에 화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오직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다가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 왜 이렇게 생각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다시 불만할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원망할 것도 많은지요. 그러나 잠깐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광명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창조시키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영혼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쓰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택한 종들에게 의해서 수행되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발길이 걸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복음을 누가 들고 가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택한 자로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축복을 나눠드리는 은혜를 더 입혀가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구나. 참으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있노라고 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행여나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를 항상 감찰하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 목전에 표를 마음에 표를 꽂으면서 오늘도 달려가며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근실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가 진 방주를 보면은 15비큐빅이 오를 때에 산들이 덮어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번에 우리 오 목사님께서 그 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기권에 수증기가 고르게 퍼져 있어 기후변동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조금 그 당시를 리서치한 요새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 온화하고 청명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폭풍이나 대홍수, 지진 등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현재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범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형이 원만하여 현재와 같은 산악이나 황무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과 빙산 등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산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식물이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받은 우리는 오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피부가 가장 아름답고 나이가 100세, 200세, 천년이 가까워도 늙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물면적부터 줄어듭니다. 평탄했던 산이 평탄했던 땅의 산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북극과 남극이라는 게 생기면서 지역마다 온도의 차이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로 변합니다. 후딱하면 홍수가 일어나고 후딱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새 일본에선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게다가 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덮친데 또 덮쳐가지고 더 혼탁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지산에서는 화산이 폭발돼서 올 그 증조를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이 되면은 일본에 또 다른 강지진이 온다는 겁니다. 그 강지진은 그 도가 9가 이상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폐쇄돼가지고 다 무너질지도 모를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구원시켰던 것처럼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아에게 줬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분들이 생존함으로 일본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더 부르는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당장 보면 지진과 혼탁과 홍수 때문에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못 살겠다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한 사람한테는
세상을 다 멸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웠던 계획들을 그대로 이어가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포인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잠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멋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예고할 때 노아의 방주는 전부 나무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모든 생물을 다 없앴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는 어디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오 목사님 그런 거 잘 아시지? 물에 있었죠. 아, 왜 근데 왜 그건 왜 노아 방주에 안 들어갔는데도 살았어? 아, 물에 사는 거. 물에 사는 거니까 살았다. 자, 이 물은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합니까? 거기 있는 물고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부분은 그대로 지속시키면서 만일에 100% 물고기까지 다 죽여버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아닌 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딴 것도 하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에서 또 한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기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달고 다니죠? 그렇죠? 예? 이 물고기 달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일투수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성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이 섭리를 깨달으면서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진리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조그만 거지만은 그것들로 인해서 후세대 우리 때에 와서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질 것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함이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회, 회개할 기회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회개할 시간이 항상 나한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하매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또 온다고 해서 반드시 옵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내가 두 손 들고 맞이하는 승리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앙의 체험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갈 때에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 복음방송국 다시 한번 든든한 더 기초를 가지고 세워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누가 뭐라 그래도 청파가 둘러 돌아와도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 말씀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복음방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소원 속에 전파를 타고 가는데 이 전파를 타고 가서 듣는 모든 사람 속에 그 말씀이 임재하셔서 그 능력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교통과 교제함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그로 인하여 세상이 또한 변화되어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면서 소원하면서 복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감춰진 보배를 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함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요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들고 가서 실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열매를 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축복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아버지와 믿으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부르시옵사오니 여기 있사옵나이다 하고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켜진 이 복음의 신발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